정수환입니다. 여러분들 산업 설비나 기계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설계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장치나 기계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이 기계들은요, 자르고, 깎고, 갈고, 붙이고, 조이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정들은 자동화나 기계화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 수작업을 기본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최근 들어서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상당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엉뚱한 얘기 기자는 여러분들께 이 산업설비 제작을 위해서 어떠한 장비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이 기자. 네, 이 기자입니다. 오늘은요, 이 산업설비나 기계를 제작하기 위한 기계실, 즉 공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나 기계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기계를 우리가 이렇게 크게 분리를 해보면 뭔가를 절단할 수 있는 기계, 또 어떠한 것들을 붙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부품을 이렇게 조금씩 깎아낼 수 있는 장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산업설비나 기계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장비를 활용을 해서 무언가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 전경인데요. 용접기와 플라즈마 절단기를 보유하고 있죠. 가장 기초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장에서 주로 압축 공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컴프레셔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제 커팅기 같은 것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요, 지금 이 공장에서 시스템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 탱크를 두고 이제 펌프나 블로어를 설치를 해서 시스템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뭔가를 홀을 가공할 수 있도록 이런 드릴이죠. 탁상 드릴이 있고, 또 이제 탁상용 이제 그라인더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테이블 위에는 이제 바이스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다음에 밴드소라는 건데요. 네. 주로 파이프를 저희들이 절단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뭐 저희 공장이 지금 많이 그 채워져 있는 상태라 작업 공간이 지금 많이 협소합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들은 파이프를 이용을 한 제품이 많기 때문에 이 파이프를 밴딩할 수 있는 파이프 밴딩기입니다. 이것이. 네. 다음은 이제 원형 톱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톱기계는요, 밑에 이제 원형으로 된 톱날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톱날을, 요게 보이시는 게 톱날입니다. 이 톱날을 회전시켜 가면서 갑관이나 파이프 같은 걸 절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 원형 톱기계의 가장 큰 장점은 각도를 준 상태에서 절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45도, 30도, 본인이 원하는 각도를 틀어서 절단을 할수 있겠고요. 또 측면에 달려 있는 이 실린더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깊이까지 절단한 상태에서 다시 자동으로 시스템이 멈추고 복귀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선반인데요. 네. 보시면 맨 오른쪽에 이제 심압대라는 게 있고요. 이 선반 요 왼쪽 이 회전부에 이제 척인데요. 척에 제품을 또는 부품을 물고 이 심압대로 센터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바이트를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제품을 회전시키는 거죠. 회전시켜 가면서 이 바이트를 서서히 밀어 넣으면서 부품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가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반 밀링은 대부분 이 기계 쪽에서는 기초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브레이징 용접기인데요. 저희들도 이 용접기를 자주 쓰진 않고요. 어떤 특정한 제품을 만들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챔버 내부에 진공을 걸어서 내부에 이제 히터가 들어가는데 이 히터로 열을 발생시켜서 제품을 접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공 상태에서 접합을 하게 되면 모재 손상이 전혀 없이 뭔가를 접합을 할수 있는 그런
고가의 용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업라이트라는 기계인데요. 자동 드릴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하는 깊이까지 자동으로 내려오면서 홀을 가공을 한 상태에서 원하는 지점까지 도달을 했을 때 자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드릴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철판 두께가 좀 두꺼우면서 아주 저속으로 홀을 가공해야 되는 그런 제품에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연막인데요. 평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연막이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런 플랜지나 철판을 요 상판에다 놓고 사포를 회전시켜서 연마하는 연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파이프 내경 외경을 연마할 수 있는 연마기가 되겠습니다. 이 연마기를 이용을 해서 저희는 직접 연마를 해서 파이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스통 보관 장소가 되겠습니다. 알곤 가스와 산소 가스를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절단기가 있는데요. 파이프나 각관을 절단할 때 이용을 하고 있죠. 네, 주로 절단석을 회전시켜 가면서 절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똥도 상당히 많이 튀고 또 먼지도 많이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들은 지금 모터와 블로어, 그 다음에 이 탱크 내부에 그 교반기 같은 걸 부착을 해서 지금 어떤 시스템을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주로 보시면은 용접, 그 다음에 홀 가공, 그 다음에 배관 작업,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전기 회로를 부착을 하겠죠. 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산업 설비나 기계들을 제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공장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요, 이 몇 가지 장비를 선정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